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주와 관련된 이야기 해볼 텐데요. 루코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거기서 TSMC 이슈가 나왔는데 이 반도체 소부장주를 네.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고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 네. 어떻게 시작을 할지 어떻게 뭐 TSMC 관련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갈까요? 네, 뭐 TSMC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그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일단 생산량이 좀 줄면서 장비에 대해서 지금 뭐 납품되어 있던 장비가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게 뭐 지난 금요일 날 그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낙폭을 좀 키웠었던 주요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회복세가 좀 더 회복되는 게 조금 계속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면 일단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주가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주가 좀 약할 그런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주라는 것 자체가 뭐 국내의 가장 이제 큰 그런 주도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장이다라기보다는 향후에 이런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지금 뭐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사항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반도체 소부장주를 좀 갖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또 이제 이화진 과장님 연결했을 때도 반도체주가 네. 내리더라도 사실 그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네, 이런 그렇죠. 전략을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반도체주가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래도 안정적 네.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또 감산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에서 물론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뭐 상당 뭐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뭐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물량에 대한 특히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전체적으로 조금은 부진한 그런 실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작년 하반기서부터 뭐 SK 하이닉스가 감산을 시작을 했고요. 올부터는 삼성전자가 감산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감산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 뭐 상반기까지는 좀 부진하지만 아마 하반기서부터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분기서부터 감산을 했기 때문에 3분기 이후서부터는 감산에 따른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지금 D램 같은 경우는 뭐 25% 정도 감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는 재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감산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화면에 보듯이 이제 그 재고, 그러니까 양사의 재고가 뭐 감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게 좀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마 하반기 이후서부터, 3분기 이후서부터는 삼성전자도 조금씩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낸드 메모리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것도 아무래도 좀 이슈가 어느 정도 이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쵸. 보시나요? 뭐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에서 반도체 가격을 올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뭐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 상반기 동안 계속 하락을 줄곧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D램이나 뭐 낸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폭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이 본격화되면서 9월 달부터는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한 10% 정도 인상을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뭐 D램 같은 경우는 뭐 인상을 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현재 수준에서 일단 바닥을 다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을 지금은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D램이나 낸드 플래시를 만들 수 있는 가격에 거의 지금 뭐 생산 원가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기에는 이제부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낸드 가격이 저점을 찍으면서 일단 중국 이제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이 낸드 물량을 대량으로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낸드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그 사양을 이제 좀 더 확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금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2분기에 낸드 시장의 이제 매출 규모를 보면 93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전분기 대비 한 7% 정도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낸드 관련된 가격들이 조금씩 뭐 이제 하방 경쟁을 어느 정도 갖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닥은 지났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공정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동안 이제 계속 얘기되는 게 후공정이었죠. 그러니까요. 뭐 대표적으로 뭐 HBM3나 그다음에 DDR5 같이 이제 특히 이제 HBM3 같은 경우는 전공정보다는 이제 후공정 패키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이제 만드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계속 이제 전방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뭐 생산량이 계속 줄다 보니까 그다음에 시설 투자가 이제 계속 줄다 보니까 같이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올해 반도체 그 투자가 이제 절반 정도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직접적으로 뭐 줄인 건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낸드 관련된 아니면 D램 관련된 감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되는 그런 비용이 상대적으로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이런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흐름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좀 기대감이 하반기 이후서부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 뭐 수출 반도체 수출 자체는 계속 지금 8월 달까지 이제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전월 대비는 조금씩 그런 이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월 달에 이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한 45% 정도 감소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감소폭이 컸었는데 지난 8월 달에는 감소폭이 21%로 많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도체 수출이 정상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수출 감소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반대적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HBM3나 아니면 DDR5에 대한 수요 증가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DDR5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이제 D램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사용했었던 D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재고 부담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DDR5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형 이제 제품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새롭게 CPU를 구매하시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구형 이제 D램보다는 이제 신형인 DDR5 D램을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두 개의 D램의 가격 차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왕 살 거면 이제 신제품을 사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DDR5에 대해서는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올 4분기 아니면 내년 초 정도 되면 DDR5가 DDR4보다 매출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HBM3 같은 경우는 뭐 AI 열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수요는 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엔비디아나 AMD를 제외하고 다른 여러 회사에서 지금 AI 반도체를 지금 뭐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생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도 HBM3 반도체 D램이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HBM3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기업들의 업황이 지금보다는 좀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 업계 전반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뭐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인데 실적이 뭐 아주 뭐 다이나믹 아주 개선될 것이냐.
라는 거는 조금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좋아질 걸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FM 가이드에 따르면 이제 3분기에 그런 반도체, 그러니까 두 개 회사에 대한 이제 실적 예상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이 68조, 뭐 전년도 대비 한 11%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72% 정도 되는 이제 3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6,700억 정도에 였다라고 보면 3조 원이면 상당 부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 예상이익이 1조 7천억 적자입니다. 뭐 적자가 뭐 1조 7천억씩이나 되는데 그게 뭐가 좋아지는 거냐라고 얘기는 하실 수가 있지만 지난 이제 2분기에 2조 8천억에 비하면 1조 이상 적자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4분기, 그나마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작년 수준으로 그러니까 전년 대비 동기 대비로 하면 아마 내년 상반기서부터는 뭐 월체 올해가 나빴기 때문에 뭐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2분기가 네. 바닥이었던 건가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재고 네. 관련된 부분도 2분기가 가장 많았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3분기 이후서부터는 뭐 턴어라운드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마 바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그렇죠. 같고요. 아마 올 하반기에는 점진적인 개선세,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해외에 있는 여러 이제 그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를 보면 트랜스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하반기 이후 특히 이제 4분기에는 낸드 가격이 일단 뭐 조금씩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0에서 5% 정도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가트너라는지 그런 이제 그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메모리 반도체가 올해보다 7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또 이제 전망치를 낼 만큼 내년도에 디램에 대한 성장성은 많은 이제 외국 기관들도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올해 아마 2분기가 바닥이 아니었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예 악재가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악재는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 중국 쪽? 네, 그렇죠. 중국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중국 간의 이제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된다. 특히 지금 뭐 미국,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첨단 산업 관련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화웨이의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가 조금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죠. 지금 뭐 7나노 공정의 AP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7나노 공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최첨단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7나노를 지금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이전까지는 TSMC와 삼성전자 두 회사밖에 없는데 여기에 SMIC가 추가적으로 7나노 공정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미국이 그동안 중국의 반도체를 제재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많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지난주에 지금 미국 공화당 의원 10명 정도가 대중국 반도체의 장비에 대해서 전면 수출을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백악관에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이제 백악관에 촉구를 했고요. 아마 그 미국 상무부에도 뭐 SMIC에 관련돼서 지금 제재법인에 등록을 해서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현재 미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0월 달에 지금 국내 반도체 장비에 국내 기업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유예 기간이 10월 말로 끝납니다. 만약 유예 기간이 지금까지는 뭐 유예가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약간 조금 어떻게 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좀 전환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반도체 장비가 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중국 내에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낸드 플래시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 공장을 갖고 있는데 만약 이 공장 내에 신공정이 못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조금 경쟁력이 악화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또 소부장 업체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유예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악재가 있긴 합니다만은 업황이 이제 반등할 거를 우리는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부장 쪽을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만약 유예가 뭐 예상했던 대로 된다. 그럼 뭐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업황 개선이 이제 확실하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기존보다는 이제 소부장 관련된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먼저 이제 관심을 보셔야 될 게 이제 소재 부품이 먼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소재 부품 같은 경우 반도체 생산량과 직접적으로 뭐 빠르게 이제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솔 케미칼이나 아니면 솔브레인, 워닝 머티리얼즈, 뭐 동진 세미캔 같은 이런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장비 관련된 부분은 소재보다는 조금 늦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경기가 증가가 회복이 되면 그만큼 기업들의 투자가 다시 활성화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원익 IPS나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유진테크, 뭐 테스 같은 기업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그중에서 이제 기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플라즈마 장비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세화 공정이 확대가 될수록 플라즈마 관련된 장비인 ADL, 뭐 원자층 증착이다라는 뭐 그런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 장비인데요. 그만큼 이제 이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ALD 장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 10%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뭐 ADL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수익성이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로 이제 납품하는 게 이제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쪽에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체와 이제 협력을 통해서 관련 장비들을 뭐 수출할 수 있는 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전자 재료용 고순도 특수 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공정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는 이제 많은 화학 제품들이 들어가고 특수 가스들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용 특수 가스의 사용량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일부가 뭐 고순도 이제 특수 가스가 중에서 일부는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금 제온이나 네온 같은 그런 이제 어떤 말 레거시가 DUV 공정에 사용되는 그런 특수 가스의 사용량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건 이제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최근에 HBM3 관련돼서 시장에서 상당 부분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패키징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후공정 패키징뿐만 아니라 검사 장비까지 일괄적으로 이제 수주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향 이제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HBM3의 생산을 확대하면서 관련된 그런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베트남 공장으로에서 SK 하이닉스 관련된 외주 물량이 좀 증가한다는 것도 향후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미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다 이제 수주를 받고 있다라는 게 쪽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인 HPSP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요. 대표적인 고압
어닐링 장비를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고 있다. 특히 이제 미세화 공정이 진행될수록 이런 이제 고압 어닐링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점도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부장 쪽에서 하나씩 다 짚어주셨고요. 네. HPSP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주가 꽤 올라온 상황이죠. 네, 그래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아마 조금 조정, 기간 조정 정도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